아자 고려의 비밀을 닮은 책이 와열비길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 이런 거 문구가 있습니다. 동체평등이다. 그 모든 그 진리의 세계나 또 아자 고려가 그 뭐 일반 고려와 같이 줄고려, 허튼고려, 부채설고려 뭐 여러 가지 형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몸통은 하나다. 동체평등이라 그 몸뚱이 전체적인 면은 같은 것이다.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하나 나눠지는 그런 면에서는 다양하다. 뭐 그런 뜻이 네포테가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동체평등인데 모든 그 기술이 동체평등에서 나오지만은 그것이 그 없는 것이 아니라 많은 그 여러 가지 기법이 다 다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 방편 따라 자기가 그 한 두 서너 사람이 사용하려면은 거기에 맞는 아자 고래를 그 고메기를 사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 또 동안과 같이 많은 대중이 사용할 때는 불을 넓게 펴가지고 평등하게 따시게 고루 따수게 해가지고 많은 대중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법이 있듯이 그 방편 따라 형편에 따라 그 수가 많다 그 수가 기법이 다양하다 그런 게 그래서 그 특별히 그 인쇄각의 그 내용을 몇 가지인가를 이렇게 그 수량을 들어서 말해 보면은 그 마땅히 그 조그마한 종류가 있다. 몇 가지의 그 종류가 있는 것이다.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 아자방의 그 제가 연구를 하면서도 그 와열비결에 나오는 그 원문을 가지고도 그 해보니까 그 한 번 그 연구를 하는데 나무가 장작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여러 번 할 수가 없습니다. 그 나뭇값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또 그 좀 축소를 해가지고 그 아자방의 그 형태는 그 불이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는 그 작동 원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늦지 않더라도 작은 그 통고래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나무 작은 장작의 양을 이어가지고 실험을 하고 배연 그는 위치를 설정해 가지고 또 실험을 하고 이렇게도 하면서 그 열기는 아자고래 방 전체에 미칠 수 있도록 관을 묶기도 하고 또 그 축대를 사 가지고 열이 퍼지도록 하고 또 위에는 옆에는 그 중앙은 아자고래지만은 그 주위에는 일반 고래, 평고래를 놔가지고도 이렇게 해보고 여러 가지 그 방법으로 해봤습니다. 그리고 큰 방에도 그 아자 고래를 적용해보고 또 작은 방, 그 동안극가 아니고 일반 그 사람이 봄, 가을에 살 때는 한두 사람이 거쳐하는데 그 많은 그 아자 방 전체를 불을 지피지 못하기 때문에 고메기를 사가지고 한 석자방 정도만 열기가 갈 수 있는 그런 그 방법도 그 아자방의 그 원문에 나오는 것입니다. 그래서 크게 보면은 그 하나의 통고리지만은 그것을 여러 차례 그 방편에 따라 막기도 하고 터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 종류를 나눠 보면은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는 것이다.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